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. FM 92.1MHz KBS 충주라디오입니다. HLCH 안녕하십니까.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. 새해가 시작된 지 3일 지났습니다. 작심 3일의 저주를 생각하면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겠죠. 새해가 되면서 저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아주 착실하게 속도를 내는 분도 계시겠고 아직은 느긋하게 보내는 분도 있으시겠죠. 빌 게이츠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속도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일 겁니다.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에 이르러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지요. 지금 세워둔 목표의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 첫 곡은 서른도의 노래입니다. 보랏빛 엽서.